얘기를 어떻게 한 거냐면 교실에서 이걸 써서 강의를 한 거. 저게 이제 프로젝트 나온 거죠. 교실에서 이걸 강의한 게이 학생들이 보여주는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클 때가 중요해요. 강의실에서는 자료만 커서는 교실 왜 왔어요? 자료가 크려면 그냥 오디오 녹음한 거 뿐이겠지. 근데 선생님의 제스처와 그 표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강의실에 이걸 써서 해보니까 수업이 더 멋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애들이 재밌어하고 집중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디오를 다시 집에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수업 시간에 본 비디오가 그대로 집에서 또 보는 거니까 지금이 이제 강의 녹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한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교실에서 그 비디오를 본다면 다른 교실에서 그 시간에 보면 강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격 강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원격 강의가 안 됐다. 언제부터 되냐? 이 방식 썼을 때 원격 강의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어떠냐? 핸드폰으로 볼 때 강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 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 온 사람 직접 선생님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필링이 다르죠. 선생님 거기 있으니까. 그럼 다른 원격 교실에 있는 건 어찌됐든 자기들이 선생님 질문하잖아요. 거기서 아까 그것처럼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같은 스마트 공간의 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버추얼 교실이라는 거예요. 사이버 교실이 된다. MIT 수업이나 스탠퍼드 수업이 같이 볼 수 있다. 그걸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스마트에서 모든 학생들도 보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그게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면 이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주로 질문 대답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강의는 미리 만들어서 해도 되고 교실에 와서 하더라도 이걸 해라. 이걸 풀어버리니까 교실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교수가 그냥 집에서 강의하면 전국이 들을 거 아니에요. 왜 서울대 교수는 꼭 서울대 그 교실에 가서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교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성경 역사 5900년 동안 안 됐던 거예요. 항상 교실에 가야 된다. 선생님 가서 강의해야 된다. 이 보수적인 교실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은 사실 이렇게 하나 어떻게 how to solve를 하는 게 선생님 아니에요. how to study를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서 얘들아 이거 공부하면 뭐가 되고 저거 공부하면 뭐가 되고 이 얘기를 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교수님이 자꾸 가서 출석 부르고 출석 부른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강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학점 안 줘. 안 주면 니네 대학교 졸업장이 안 돼. 그 성적까지 가야 돼. 이런 그런 비자율적인 걸 하지 말고 정말 선생님 보러 가야 되고 선생님하고 수업 같이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애들이 느끼게 하려면은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정말 교실 수업하면서 선생님 보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 공부하고 애들을 토의하고 싶게 만드는 정상적인 교실. 오프라인 클래스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